키워드로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마스크 업체의 적발입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을 틈타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던 마스크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한 달 동안 서울 소재 마스크 제조 및 도매 업체를 조사한 결과 법 위반 사례가 의심되는 업체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키거나 유학생을 동원해 중국으로 마스크를 반출하려던 곳도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4만여 개의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도 마스크 판매에 대한 위법 여부를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처럼 마스크 구하기 힘들 때 더 이상 이런 뻔뻔한 업체들이 나오지 않길 바라봅니다. 다음 키워드는 심리지원단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덩달아 공포심과 불안감도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코로나에 대한 과도한 공포와 불안을 줄이고자 시민들의 심리를 안정시켜줄 심리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코비드19 심리지원단은 공포감 확대와 혐오 행동 등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불안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시민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활동합니다. 정신과와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 예술치료사 등으로 구성됩니다. 심리지원단은 앞으로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심리에 안정되는 게시물을 올릴 계획입니다. 또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가짜뉴스 판별팀이 사실을 확인해주는 내용의 게시물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버스 정류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버스 정류소를 매주 한 번씩 집중 방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버스 차량의 경우 운송업체가 자체적으로 소독했지만 버스 정류소는 시 전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어 소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버스 정류소에 대한 방역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긴급 재난기금을 투입해 매주 방역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시는 방역 소독에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출퇴근 직후 시간대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용객이 많은 곳을 선별해 우선적인 방역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